북한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아버지 김정일이 타던 최고급 벤츠를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 서열 2위임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이채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 최룡해가 노동당 세포대 회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립니다. 차량은 벤츠 6세대 S클래스 W140 리무진입니다. 최고급 방탄과 방화, 방독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북한에서 벤츠광 김정일만 갖고 있던 차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의전 차량으로 제공한 차종입니다. 영국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타고 있던 차종이기도 합니다. 방탄용 리무진의 가격은 10억 원 안팎으로 북한에 단 두 대에 반입됐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의 차량을 최룡해에게 물려준 것으로 정부 당국은 해석합니다. 과거 장성택이 누렸던 특수한 권력관계 또는 혈연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인 2인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처벌된 것도 최룡해와의 권력투쟁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하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좀 더 최신형 벤츠를 탔습니다. 벤츠 8세대 S클래스 W221 리무진인데 풀만가드로 개조해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 화염 방사기부터 화학 공격까지 방어합니다. 2013년 단종됐고 9세대가 판매 중이지만 제재 조치로 인해 김정은 손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